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다크넷 시즌2 도술내편 도술편.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헬가든, 큐브 헬가든 레드와 큐브 헬가든 블랙, 이 큐브 헬가든의 보상으로 주어진 팔찌 코어잭 같은 개념의 어떤 큐브 헬가든인데요. 네, 자, 요것을 이렇게 껴줄 수가 있습니다. Shift 누르고 요걸 탱크셋으로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헬가든. 아, 미친! 아, 나 이 탱크셋을 맞춰놓은 거를. 아, 하나를 맞춰놨는데 지금. 예능신이 가만 안 놔두네요. 모능 20도 강화로는 불가능하죠. 만들어놨는데 이거. 녹아 다시 하라는 키네 계시군요. 예. 데미지 크리티컬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돈을 퍼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는 크리 아니고요, 탱크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공장 온 것 같아요 이거 하면은. 탱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발라주세요. 한 번씩 딴 것도 발라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자, 많은 분들 지금 예능 게임을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다큐 찍고 갈게요. 기다려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뭐야, 어디갔어? 한 판 더 해. 돈 가져올 테니까 한 판 더 해! 탱크. 자, 탱크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아까 방송 녹화 안 키고 할 때는 잘만 나오더니. 지금. 마무리됩니다. 요것만. 자, 여러분들 보고 싶은 게임을 적어주시겠어요? 솔직하게. 아, 오늘 뭐가 보고 싶어요, 명장님? 그거 적어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 오늘 다든 때문에 흐름이 다크넷 빼고 다 괜찮을 듯. 하하! 뜻뽕띠밤님 어서오세요. 요즘 저는 내일 캐릭 만들고.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세요. 역시 모든 곳에선 부금술이 필요했던 거야. 갑시다. 자, 부금술이 함께 한다면은 얘기는 또 달라지죠. 아, 깜짝이야. 댐크. 댐크. 아, 나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발라버려가지고. 아,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진짜 곤욕이었는데. 아, 갑시다. 요까지만 녹화 찍을게요. 가자! 어우, 깜짝이야. 탱크! 나올 때가 됐는데요. 자, 현재 지금 한 4억 날아갔습니다. 이 강화에만. 오이씨. 예, 시원하. 아, 아까 탱크 떴는데. 아, 나 멍청하게. 차. 가자. 좋다. 가자. 아, 너무 안 나옵니다. 아, 죄송해요. 요거까지만 마무리.
아, 이름이 조금만 아, 조금만 해보자고. 아, 내가 오늘 오바에서 녹화를 했어, 다크는. 아, 다크는 이렇게 많이 해주면 안 되는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마치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남친이 PC방에서 롤만 하고 있고 밖으로 나가서 데이트하자고 하는데 데이트는 안 하고 있는 심정이고, 남자분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게임하자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계속 화장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일 것 같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쇼핑몰에서 아하 그렇죠. 와, 그거 헬이죠 진짜. 다리 피곤하고. 아, 4시간째 쇼핑몰. 근데 좀 약간 사실적이시네요 묘사가. 그 여사친이라고 베프라고 지내시는 그분이랑 잘 되시나봐요. 어떻게 천돔님 매력적이신가 보다. 사실적인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시네. 자, 이렇게 해서 4억 날아갔습니다. 4억 죽어. 남이사 죽든 말든. 이거는 무상 무념으로 해줘야 돼요 이런거는. 걔랑 쇼핑몰 못가요. 절대 못감. 야, 떴다. 들어가있어. 아이고, 하나 떴습니다. 아, 무상 무념으로 해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보면 나옵니다. 나 퇴근해야 돼 빨리. 나 퇴근해야 돼 퇴근해야 돼. 그렇지. 네. 아, 게임 사랑님 결국 나가셨네. 아이고 어떡해. 내 애청자가 떠나갈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러 갈 때와 함께 할 때 특히. 아, 내가 잠을 이기지 못했나? 무상 운영으로 해줘야 돼요. 아, 까비. 없나요? 와, 다 썼어. 8천만 원, 이거 비싼데? 아, 어떡하지? 3억 9천? 콜. 봤고요. 하나 빼고. 어, 야, 뭔 헬기를 불러? 아, 안 불러. 취소. 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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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연. 자, 무상무념으로 해줘야지 잘 뜹니다. 흡크. 야, 너무 안 뜬다. 아, 여러분들 자장가 방송 아닙니다. 반복되는 작업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다크넷 유저분들은 이렇게 계속 발라주셔야지 새롭게 달라지면서 원하시는 옵션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그래서 연장 4시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세수까지 해가면서 절대 흐지부지한 녹화 안 뜰게요. 예, 많이 기다렸죠? 4시까지 갑니다. 4시 가고 지 병원 가서 자야겠다. 정말 4시까지 가겠습니다. 뭘.
너무 안 뜨는 거 아니야? 어우 씨. 하나 더. 탱크. 자, 탱크 셋으로 맞춰보기. 과연? 아, 네, 축복을 떨궈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좀만 더 떨궈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지 강화하나요? 아, 아, 반지도 해야죠. 아, 근데 이거 기본 옵션은 HP 옥수 2인데, 기본 옵션은 뭐 어떻게 못 늘리나요? 바꿀 수 없는 건가, 저거는? 옵션 체인지? 좋아, 나와라,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나와. 나와. 야, 이렇게 만들어진 탱크를요, 데미지 크리티컬을 블루 썬버드를 발라주시면 된다는 점 아시겠죠? 자, 큐브 엘가든을 이렇게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나 지금, 오, 야, 미쳤나봐. 행운의 색도 안 끼고. 야, 제발. 올라가자. 자, 무상 무념으로 질러줘야 됩니다. 아니, 물어본 건데, 그걸 강하게. 아, 이것도 어차피 했어야 되는 거여서. 아, 먹어. 어차피 확률 싸움이야. 먹어. 먹자, 우쭈쭈. 자, 살살 달래주면서 먹여주세요. 애가 체할 수 있으니까. 아이, 토하네, 자꾸. 괜찮아, 레드야, 괜찮아. 괜찮아, 먹자. 먹자. 아, 입 벌려. 입 벌려봐. 오케이, 그렇지. 잘 들어간다.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내 돈 잘 들어간다. 오케이, 입 벌려봐. 주먹 들어갈 거야, 이제. 극딜 들어갈게. 입 벌려봐. 아세요, 극딜 들어갑니다. 이 다크에덴 망게임. 확률 조작 게임. 운빨 게임. 언제까지 이렇게 무자본 유저들을 희롱하고 놀릴 건가. 됐다, 어. 좋다. 좋아요. 와, 나! 그것도 세트 효과 보면서 해야 된다고요? 아. 와, 나 이거 피 말리는데? 와, 이거 어떻게 못하겠는데? 아, 근데 뭐 공장 들어온 것 같아, 이거 할 때마다. 어? 네, 10, 20에서 만족할게요. 정말. 자, 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10, 20에서 만족하자. 좀만 더 올라가 봐. 그렇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케이, 오케이. 야! 씨! 하나만 더라 했지, 내가. 어? 왜 자꾸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십니까? 어, 클로버 뒀다고요, 제가? 행운이 있나요? 제발 가자, 진짜. 나 다크든 퇴근해야 돼, 빨리. 딴 게임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어? 다들 시청자분들이 지금 따가운 눈초리가 느껴져요, 지금. 팔짱 뛰시고 보시는 것 같은 느낌. 팔 괴고 보시는 것 같은 느낌. 몰입도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 야, 이거 너무 실패한다. 그럼 바뀌면은 이렇게 바꿔주고. 와, 나 진짜 이 게임 진짜 할 때까지 해보자 이런 거지? 어, 그렇지. 가자, 가자. 자, 하나를 또 까야 되네요. 블루 썬버드 상자 하나를 빼주고. 그렇지. 어, 성공했고요.
아니 이렇게 음침한 걸로 가면 안 되고 좀 예 승리 가득한 걸로 가겠습니다. 부금을 가자. 강화는 죽지 않아요. 다만 돈은 나갈 뿐, 멘탈은 깨질 뿐, 게임은 접을 뿐. 정신 차려. 자 우쭈쭈 자 가자. 우리 길드원 분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 저한테 지원해주신 분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 자 이걸 막아줘야 돼. 자 먹어. 자 아 해봐. 오케이 잘했어요. 아 행운이 내가 낮아서 어차피 안 된 싸움인가? 아 하세요. 10, 20만 만들자. 아 해. 아 해봐. 그렇지. 아 해. 그렇지. 아 오케이. 아 안돼. 아 하세요. 그렇지. 하나만 더 먹을까? 맛있어. 제발. 행운 높이고 만들고 팔고 하는 분들은 돈을 벌죠.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야 이거 전문가가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예.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하자. 아 해. 아 명장이 파이야.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안되네. 아 그러니까요. 그렇지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고요. 아 그렇지. 아 해. 아 더 아 아 공기를 먹지 말고 여기 블루 선 코어를 먹어봐. 응. 그렇지 됐고요. 아, 응. 제대로 먹어야지. 아, 응. 너무 아프네. 오늘 많이 소리 많이 질렀나? 아, 나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죠, 이거? 들어가 있어. 어, 니네 형 나오라 해 봐. 어, 그래 그래. 아, 하자. 이 자리가 잘 되네. 아, 운이 다 소멸됐나요? 야해. 야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무자본이 할 수 있는 최선. 무자본은 그렇게 행운 패스를 얻기도 힘들잖아요. 무자본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 자 큐브 헬가든 레드와 큐브 헬가든 블랙, 헬가든 보상 아이템으로 얻은 이 템들 뎀크로 인챈트 성공했습니다. 11, 22 8에 22 중앙에 크리티컬이니까요. 자 이것을 착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 미친 여기다 말고 착용하면은 저는 치명타가 834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네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버프를 한번 해볼까요? 버프를 들어가주면은 얼마나 더 오르게 될까요? 차징 파워 글래디에이터 에어실드 버서커까지 해주면은 834. 마지막 활용점정 각성을 외쳐주면 834. 네 834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장의 큐브에 가는 레드와 블랙 데미지 크리티컬 뎀크 인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강화 하루빨리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널고장!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좋아요!